오전골은 오색약수에서 용소폭포까지의 트레킹 코스로 약 3km 정도 2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는데 풍광이 빼어나고 매우 안전한 코스입니다. 오색 공영 주차장이나 식당과 주차장에 주차하고 무장의 탐방로가 약 한 700m 정도의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어서 설악의 비경을 찾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그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코스입니다. 오색 주전골 탐방길은 약수터에서 시작하여 성국사, 독주왕, 그리고 선녀탕과 금강문을 지나 용소폭포까지 약 3km의 구간입니다. 성국사는 오색약수에서 얼마 가지 않아 마주하는 사찰입니다. 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그 모습이 고즈넉하고 절의 규모가 아담하면서 작은 사찰입니다. 주전골 계곡은 오색약수에서 시작해서 선녀탕을 거치고 전봉산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입니다. 남설악의 큰 골 가운데 가장 수려한 계곡으로 계곡의 아름다움과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전골의 최고의 비경은 독주암입니다. 독주암은 설악산의 비경을 한껏 뽐내는 천불동 계곡의 축소판인 주전골 입구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입니다. 정상부에 한 사람이 겨우 앉을 정도로 좁고 뾰족하다고 하여 홀로독, 자리 좌자를 써서 독좌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현재는 독주암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독주암의 풍광이나 용모가 너무 수려하여 다른 바위에 비하면 군계일약의 모습입니다. 주전골이라는 이름은 용소폭포 입구에 있는 시루떡 바위가 마치 엽전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옛날 이 계곡에서 승려를 가장한 도둑의 무리들이 위조엽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옛날 강원도 관찰사가 한계령을 넘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날 무렵에 어디선가 쇠붙이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서 쇳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게 되었답니다. 동굴 속에서 10여 명의 도둑무리들이 위조엽전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고 관찰사는 크게 격노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골짜기를 위조엽전을 만들었던 곳이라 하여 무리들과 동굴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쇠를 부어 만들 주자에 돈전자를 써서 주전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화폐를 위조하는 행태는 비슷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전설이 스며있는 곳이네요. 선녀탕은 옷같이 맑은 물이 암벽을 곱게 다듬어 청류로 흐르다 목욕탕 같은 깨끗하고 아담한 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전설은 밝은 달밤 선녀들이 내려와 날개옷을 만석 위에 벗어놓고 목욕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선녀탕이라고 합니다. 용소폭포를 가기 전에 수호신이 지키는 금강문이 있습니다. 금강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장 단단한 원석으로 다이아몬드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잡귀가 미치지 못하는 강한 수호신이 지키는 문을 금강문이라고 합니다. 이곳 금강문에서 소원을 말하고 통과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서린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소원 하나씩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정골 탐방 코스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용소폭포입니다. 용소폭포의 장엄한 물소리를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용소폭포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에서 이무기 두 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용이 되기 위해 천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는 때가 왔습니다. 순놈 이무기는 바위 위에서 승천하였지만 준비가 덜 된 암놈 이무기는 승천할 시기를 놓쳐 용이 되지 못하고 이를 비관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또아리를 튼 모습의 바위가 되었다고 하여 용소폭포라고 전해집니다. 눈부시고 빼어난 경관의 설악을 주전골을 통해 걸으면서 남설악의 비경을 감상하였습니다. 특히 가을의 단풍과 더불어 산책하는 코스가 너무 완만하고 편안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습니다.